직접 이제 가는 거죠. 건축물도 가서 보고 시설물도 가서 봐요.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이 떨어진 곳이 어디인지 기능 저하 요인을 찾아냅니다. 찾아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건축물, 시설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능이 저하되는 요인은 균열, 결로, 백화 이렇습니다. 뭐 이게 시험 순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는 하자 이런 표현으로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뭐 여기는 여러분 개론에서 건축 구조에서 다 했던 거라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 많이 나왔지만 요 결로 요거는 꼭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결로가 뭐가 있어요? 표면에 나타나는 표면 결로, 내부에 나타나는 내부 결로. 여러분들은 시설 결론을 통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다 잘합니다. 내부 결로에 대한 대책 있죠? 단열은 어디에다요? 안쪽에다요? 바깥쪽에다요? 네? 안쪽에다가 내부 결로에 대한 대책을 해요? 단열을? 네? 방습은 안쪽에다 하죠. 단열은? 바깥쪽에 해야죠. 왜 단열해야죠? 왜냐면, 그렇잖아요. 이 내부 결로는 구조체 내부에 지금, 내부에 노점 온도 이하가 와서 여기가 외부고 여기가 내부인데, 여기가 결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내측에다가 아무리 단열을 해봐야 이 온도가 올라가요? 그대로 있죠. 결론은 그대로 생기는 거죠. 어디다 해야 돼? 이건 안 되고 여기에다 해서 이 온도를 높여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그러니까 외측에다 단열하고 안에다는 물이 안 들어오게 방습층을 설치하거나 이중 벽을 대는 거. 이게 대책.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 회복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을 막는 거예요. 물을 막는 거. 왜? 얘도 물이에요. 물을 막아야 돼, 방수. 그래서, 뭐, 여기에 멤브레인 방수, 뭐 아스팔트 방수부터 도막, 피, 뭐, 여기 있는 뭐 시트 방수,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또 더 나가서 시멘트 액체 방수까지 뭐 다 비교하고 다 합니다. 예. 자, 보호하기 위해서 단열도 했죠? 단열의 종류,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예. 여기가 여러분들 점수 맞기 제일 쉬운 곳이. 특별히 또 실무 시간에 많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개론에서 정립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여기죠. 이걸 공부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한두 문제가 나와요. 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뭡니까? 여러분들 법규 시간인데 이거 공부하시고 그죠? 이게 뭐예요? 언제 쓰?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이게? 에? 무엇에 쓰는 물건이에요 얘가? 그럼 이 규정이면 대통령령이잖아요. 이거 상위법은 뭐예요? 에, 주택법이 아들이 많아요. 얘도 있고 주택법 시행령도 있고 그죠? 손자도 많죠. 예, 요 규칙도 있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도 있고 그죠? 이게 다 이 주택법 체제 안에 들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16조 사업계획 승인 예,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받 지켰다 그럼 집을 어떻게 지켰다고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거예요. 이렇게 져라.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 기준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지어지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이 규정에 의해서 짓습니다. 그걸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한지에 이제 소장님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제대로 만들었는지 잘못 만들었는지 하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얘가 있어야지 얘가. 얘를 보고 비교해보고 이건 잘못돼 있네. 그 기준에 보니까 10cm 해라 그랬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8cm만 했어요.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기능 회복하는 데도 관련이 되고 하자 발치하는 데도 관련이 되고 실무적으로 매우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법규 실무를 통해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교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할까요? 이제 335페이지 보시면 예, 균열, 결로, 백화, 또 방수, 단열 뭐 이렇게 쭉 나오고요. 자, 342페이지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관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시설 개론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그냥 넘어가요. 뭐 크게 뭐 여러분들 예, 다 살피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342페이지 보시면 예,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뭐냐라고 해서 건설기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뭐 이렇게 쭉 해서 주택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임해놓고 그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뭐 이런 기준, 규정은 다 용어가 있죠. 그죠? 용어를 파악을 하시는데 자, 우리 주택단지라는 용어를 배웠어요. 그죠?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이게 주택단지잖아요. 그죠? 이 단지를 짓는 거니까 이 건설은 얘에 대한 건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용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공동주택은 이미 주택법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부대시설은 뭐고 복리시설은 뭐다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부대시설은 누구나 자유롭게 뭐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부대시설이라고 그래요. 도로 뭐 이런 거 관리사무소 이런 거 이제 부대시설 경비실 이런 거. 그러나 복리시설은 특정인의 특정 목적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용어를 이야기할 때 이 복리시설은 좀 세분을 해요. 우리 행위허가 관련해서는 이게 입적 공유냐 아니냐 이것까지 구분했었죠. 근데 여기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복리시설 중에 일반 분양하고 남은 거 그거를 주민공동시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공동시설에 상가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그죠? 이 주민공동시설에는 주민 운동시설이 포함돼요.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이제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343페이지에 복리시설이 있고 3번에 주민공동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주민공동시설은 복리시설입니다. 복리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넘기시면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공동시설에는 동그라미 2번, 4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민운동시설이 포함이 됩니다. 그죠? 주민운동시설 그러면 그거 생각하셔야 되는데 생각나는 거 없어요? 주민운동시설? 우주보안 생각 안 납니까? 우주보안. 예, 생각나죠? 실내의 것에 한정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죠? 예. 지구보안, 우주보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이제 요거의 이제 구조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44 보시면 기준척도가 나오는데 기준척도는요? 기준척도는 다 단위가 5cm 단위예요. 높이, 가로, 세로, 높이. 예전에는 높이는 5cm, 가로, 세로는 10cm였는데 지금 다 5cm 단위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도면을 보시면 3,350 이렇게 나오지 3,325 이렇게는 안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거 50mm 단위로 하니까 이제 5cm 단위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345페이지 보시면 1번에 안목치수 기준입니다. 이거 3000 이렇게 써 있어서 이건 300cm니까 3m다. 그래서 열자장롱을 들여놨더니 안 맞더라. 왜? 중심선 치수여서 그런 거죠. 그래서 바꿨죠. 싹 안목치수로. 도면의 치수에 물건이 들어가야죠. 안목치수입니다. 그래서 1번 안목치수 원칙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경계벽.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 말씀하신 드린 거고 좀 정리하셔야 될 것 중에 요걸 정리하셔야 돼요. 집을 짓는다. 그럼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사람이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생활하는데 집을 좀 잘 줘야죠. 위에서 쿵쿵쿵쿵거려서 뭐 시끄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하고 예, 예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건 뭐 이렇게 예 입장에서 보면 바닥과 경계벽.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나오죠. 그죠? 규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이 바닥 구조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 경계벽은 뭐 어렵지 않아요. 12cm 이상, 15cm 이상, 20cm 이상의 경계벽체의 두께를 가져라라는 겁니다. 그럼 구조에 따라 나오죠. 뭐 그건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닥은 최소한 210m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제 단서 빼고. 그리고 10mm 해고 나서 이렇게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 실험을 했을 때 58dB 이건 A 특성이에요. 이하. 또 이거는 50dB 이하의 성능을 갖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이제 새롭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니까요. 잘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예. 첫 번째 경계벽 나오고 바닥 구조 그 얘기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이제 여러분들 특기 암기가 나와야 돼요. 암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46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중간 부분에 벽체 창호 해놓고 500세대 이상이면 결로 방지해라. 500세대 이상이면 결로 방지해야 돼요.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암기죠. 이런 게 참 사실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 이제 나중에 다 정리를 해보면 500세대 이상 하면 건강 친화형 주택 어린이 보호구요 또 여기 있는 뭐 결로 방지 예, 또 그렇죠. 주민 운동 시설 설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500세대와 관련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취합하고 또 문제도 다루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500세대 이상 결로 방지 찾으셨어요? 예. 그다음에 출입문 보시면 이제 이런 숫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뭐 45kg 추 75cm 높이 출입문 347페이지 중간 부분에 뭐 이런 거라든지 또 복도하게 되면 밑에 네 번째 줄 40m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개구부를 두는 건 중복도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이제 순간순간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난간은 120cm 이상 해야 되고요. 예. 부대시설 관리에서 우리 실무는 문제가 출제됐던 것이 350페이지에 단지 내도로예요. 출입도로는 우리 단지가 아니에요. 그죠? 단지 내도로. 그래서 단지 내도로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듭니다. 단지 내도로. 보도와 차도를 합해서 도로라고 해요. 여기 있는 보도는 1.5m 이상이 돼야 되고 도로는 7m 이상으로 해야 돼요. 차도는 정하지 않고 있어요. 보도는 1.5m 이상. 교행하면서 가려면 120cm면 충분한데 우산 쓰고 다니니까 우산이 통과되려면 좀 더 넓어야 돼요. 그래서 150까지입니다. 이게 150. 자,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4m 이상까지 할 수 있는 경우도 단서로 있지요. 예. 그다음에 과속 방지턱 예, 단지 내 시속은 20km 이하 맨 마지막 줄에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를 그냥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좀 까다롭죠. 자, 그다음에 35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500세대 이상 그럼 어린이 안전 보호 구역 설치한다는 얘기 나오죠? 아까 결로 방지도 500이었죠? 자, 주차장은 그냥 넘어가시고, 예,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는요,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450세대의 관리사무소 소장님으로 가신다.
그럼 여러분 가시는 관리사무소 면적이 얼마짜리냐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시험에 실제 나왔었어. 꼭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세대에 10제곱미터 추가되는 세대 400 곱하기 500제곱센치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05 이게 이제 제곱미터니까 맞춰서 보면 400 곱하기 0.05 하면 4, 5, 20이죠. 이게 이제 20제곱미터죠. 그럼 두 개 더 하면 30제곱미터. 30제곱미터면 5m, 6m예요? 여러분들 관리사무소가 이쪽으로 5m, 저쪽으로 6m. 이 450세대 관리사무소 크게 커요, 작아요? 거기에 책상 넣죠, 수납대 넣죠, 복사기 넣죠, 음수대 넣죠, 캐비넷 넣죠, 뭐 이건 넣죠, 저거 넣죠. 무작위 좁죠? 크게 할 수 없어요. 이거 크게 하면 돈이 얼만데.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해 방지, 요것도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수해 방지와 관련해서, 요건 그림을 하나 꼭 기억을 해 둬야 돼요. 수해 방지.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뭐, 아까 우리가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대지 조성된 거냐, 안 된 거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조성이 안 된 이런 땅에 아파트를 짓습니다. 왜? 뷰가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땅에다가 여기에다 이제 정지 작업 화일 받고 해서 이제 아파트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이제 옹벽을 설치를 하죠, 그죠? 옹벽을 설치해서 이제 이렇게 파내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사지를 만들죠. 만들고 저 위에도 이제 옹벽을 만약에 쌓게 되면 이렇게 옹벽을 쌉니다. 옹벽을 쌓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요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면 비가 와가지고 이 옹벽이 무너지면 얘가 닫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옹벽 높이만큼을 띄우고 이 옹벽은 무너지더라도 크게 피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옹벽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여기를 좀 단을 두고 밑에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공간 1m만 기본으로 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기는 면적 이 필요한데 요 면적은 높이 3m 이내마다 요 면적의 5분의 그러니까 전체 비탈 면적 요 비탈 면적의 5분의 1 이상의 단을 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요 부분인데 요게 요 기초보다도 낮은 곳에 건축물이 있다면 요것만큼 높이만큼만 떼어서는 안 되죠. 구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띄웁니다. 그래서 5m 이상을 띄우고 또 이 건축물이 3층 이하로 작은 것 그런 3m 이상만 띄웁니다. 또 이 건축물의 지하 부분 뭐 지하 유치장 같은 경우는 얘가 무너져도 위험하지 않죠? 이런 거는 이격거리가 없어요. 요 이야기. 요 이야기가 수해 방지와 관련된 이야기고 요건 이제 한번 물어봤어. 자, 지금 보시면 옹벽 등 건축물의 이격거리 해서 옹벽 높이만큼을 띄우는데 거기 보시면 기초가 낮은 건 5m, 3층 이하는 3m. 그죠? 예, 지하 부분은 뭐 이거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354페이지에 보시면 3m를 넘는 경우는 3m 이내마다 그 박스 안에 있어요. 그죠? 비탈 면적의 5분의 1 이상의 단을 두고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보시면 2호에 아랫부분에 옹벽이 있는 경우와 3호에 우윗부분에 옹벽이 있는 경우에 좀 다르죠? 하나는 1m, 하나는 1.5m 이상으로서 높이 2분의 1,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를 저 그림을 하나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안내 표지판은 300세대, 이것만 기억합니다. 안내 표지판 300세대. 그 다음 354페이지 보안 등은 50m, 이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이거 두 번이나 나왔는데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의무관리 대상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주택법 시행령 48조 각호의 공동주택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 폐쇄로 텔레비전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숫자와 관련해서 니은번 보시면 카메라의 화소는 41만 화소 뭐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355페이지 박스 안에 위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다채널 분할 방식으로 감시를 할 땐
최소 4인치 이상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복리 시설 관리가 나오는데요. 예. 이렇게 356페이지 보시면 2000세대 이상이면 유치원을 설치합니다. 이게 유치원은 그럼 2000세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치원. 그다음에 주민 공동 시설 3번 나오는데 요 얘기 있죠. 잘 봐요. 복리 시설이라고 안 하고 주민 공동 시설이란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민 공동 시설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100 그죠?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세대 곱하기 얼마라고요? 2.5제곱미터의 면적. 뭐의 면적이요? 주민 공동 시설의 면적이에요. 자, 1000세대 이상은 500 플러스 세대 곱하기 2.0이죠? 자, 이게 뭐의 면적이라고요? 이게 뭐의 면적이라고요? 이게? 세대에 따른 예의 면적이에요. 주민 공동시설에는 뭐가 들어가요?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이렇게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이것저것 다 들어갑니다.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지 않은 건 여기 다 들어가요. 그걸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얼마로 해라, 어린이 놀이터는 얼마로 해라, 경로당은 얼마로 해라. 예전엔 그랬거든요. 그거 안 하고 전체를 묶어서 얘기해요. 그건 이제 총량제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1000세대짜리면 어린이 놀이터가 크면 경로당도 컸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1000세대라고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도 크고 경로당도 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0세대가 초등학교 옆에 있는 1000세대는 어린이 놀이터가 커야 돼요. 그래서 산 속에 있는 1000세대는 경로당이 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세대가 크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크게 할 필요는 없더라. 그래서 바꿨어요. 이렇게 총량제로. 자, 전체를 중요해 줄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필요한 만큼 늘리고 줄이고 하라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 이해가시겠죠? 그런데 357페이지 150세대 이상이라면 경로당 어린이집도 꼭 만들고 300세대 이상이면 여기다 어린이집까지 만들고 500세대 이상이면 작은 도서관 주민운동시설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설치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358페이지에 보시면 주택성능 등급 표시라는 게 나와요. 자, 거기 보시면 주택성능 등급 표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택,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잠깐. 저도 이제 여름에 이제 그거 많은데, 시원한 수박이 먹고 싶은데, 당도, 브릭스라는 게 있잖아요. 당도. 그게 좀 표시됐으면 좋겠어요. 아이, 두드려보고 별짓 다 해서 사서 가면 맹탕이에요. 아, 이거 참 바꿀 수도 없고, 이거 환장하겠잖아요. 그죠? 뭐, 소고기. 예, 1등급, 뭐, 1 플러스 플러스 등급, 뭐, 이런 게 등급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고를 때 편하잖아요. 그죠? 요 주택 성능 등급 표시는 바로 그거예요. 공동주택도 요게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고르는 사람이 어떨까요? 나는 살면서 아주 층간소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유독.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번에 이런 이제 경량, 중량, 충격음, 이 소음 관련 등급이 아주 좋은 아파트를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좀 부족하더라도 위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판단 기준이에요. 구매 판단 기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구매 판단 기준이면 이건 어디다 쓸까요? 사용검사를 다 끝낸 다음에 등급을 매길까요? 아니면 집 짓기 전에 등급을 매길까요? 짓기 전에. 그죠? 짓기 전에. 그러니까 이 등급은 사용검사 시에 받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소음 관련 등급이 있는데 실제로 두드려본 등급은 아니죠. 종이만 보고 맞은 등급이에요. 그죠? 종이. 서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다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하는 거. 선택, 뭐 보고 선택해? 입자 모집 공고죠?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주택 성능 등급 표시는
사업 주체가 뭐 이래저래 성능품질을 알수 있도록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디다 표시하라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표시해라. 이제 이해 가셨습니까? 예. 몇 세대 이상은요? 1000세대 이상은. 예. 그렇게만 보시면 돼. 이게 뭔지만 알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보셨고, 예. 기출 문제, 관련된 기출 문제를 좀 보실게요. 요쯤 되면 시계 다들 보죠. 예. 조금 늦게 출발했으니까 조금 더 갑니다. 예, 처음 오셔가지고 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강한 의지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죠,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사족이 좀 붙고 유머가 좀 붙죠. 그래서 언제 지나갔어? 막 쉰다 그러면 벌써 뭐한 시간 지났어요. 이래요. 근데 지금은 사족 빼고 유머 빼고 또 빡빡 집어넣고 막 문제 풀고 미치죠. 한두 시간도 아니고.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합격이에요. 합격. 양보할 수 있죠. 유럽 여행 가셔야 되잖아요. 유럽은, 죄송합니다. 유럽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오바를 너무 멀리 갔고. 여행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합격하시고. 자, 360페이지 봅니다. 계획 잘 짜셔야 돼요. 여행 가시려면. 장기순 계획 잘 짜셔야 됩니다. 장기순 계획에서 정해진 바대로 장기순 충당금 써야 돼요. 여행 계획이 있는 대로 경비 쓰셔야 돼요. 갑자기 그값이 자전거가 좋다 그래 자전거 사고 뭐 골프채 좋다 그래서 골프채 사면 여행 못 갑니다. 예. 갑자기 골프채 사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집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1번. 예. 설계상 미로 인한 균열이 아닌 것. 시공상 원인이 뭐냐 그 얘기죠? 4번. 콘크리트 건축 수축. 자, 2번이요. 균열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뭐 이거는 좀 빠르게 갈게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건조 수축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팽창 시멘트를 사용을 하죠. 팽창 시멘트. 그러니까 건조 부위에 시멘트를 팽창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그죠? 자, 3번. 그러니까 5번이 잘못했습니다. 팽창 시멘트 등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자, 3번이요. 결로. 자, 거기 3번 보시면 벽체나 천장 등에서 발생하는 거. 벽체나 천장 등에서 발생하는 건 무슨 결로예요? 벽체나 천장 등에서 이런 데 발생하는 거. 이거. 이건 표면 결로죠. 내부 결로는 구조체 내부. 이 구조체 내부에서 발생.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다 아셔요. 다 알고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잠못 자고 가서 지문을 읽으면 이게 잘안 돼요. 그러니까 잘 주무셔야 돼요. 전날.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여기는 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어요. 4번 결로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공기가 추가되면 수증기가 추가되면 당연히 결로는 많아질 수 있죠. 발생하지 않는다. 4번이 잘못돼 있고. 자, 5번 결로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 예. 5번 보시면 내부 결로 방지하기 위해서 방습층이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여기 있었죠? 그래야 이 결로 수가 혹시 이쪽으로 흘러가다가 방습이 됐으니까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외벽을 다공질 벽돌로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5번 보니까 실외측에 해라 이래 잘못돼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6번의 열교 현상이라고 하는 건 창문 부위, 창틀 부위 이런 데요. 그죠? 열이 전달되는 부위. 그래서 거기는 왜 창틀은 거기에 그 열교 부위라고 하냐면 거기에 열이 잘 다녀요. 거기로. 마치 그 강의 다리처럼 거기로 다닙니다. 이교 브릿지예요. 바로 열교 할때그 다리예요. 다리. 열다리. 그러니까 왜 거기로 다녀요? 거기로 다니니까 편하니까. 편하다는 얘기 뭐예요? 저항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못 다니게 하려면 저항을 높이면 못 다니죠. 여러분들 다리도 그냥 다닐 때 거기에다가 갑자기 가운데 바리케이트 치고 지나갈 때 1,000원씩 내라 그러면 안 다니죠. 이게 저항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열도 다닐 때 거기에 저항을 높이는 거예요. 뭘로? 단열 같은 걸로 저항을 높이면 못 다녀요, 그걸로.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 저항 값을 증대시켜야 되겠죠?
7번 결로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 예. 노점 온도보다 낮을 때, 그죠? 이하일 때 결로가 발생하는 거예요. 1번. 예. 백화. 백화는 언제 발생하느냐? 백화는 요거 기억합니다. 극겨울에 발생해요. 극겨울. 언제요? 극겨울에. 여름이 아니고 언제요? 겨울. 극겨울이요. 극겨울. 극겨울을 그는 뭐예요? 그늘진 곳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 8번에 2번 보시면 백화는 여름철에,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극겨울에. 극겨울에. 자, 9번에 백화현상, 그러면 이거 습도가 높을 때죠? 물과 결합이니까. 그래, 2번이 잘못돼 있고. 10번 이제 단열재. 이런 이제 재료를 물어볼 땐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뭐 이미 근데 뭐 접착제나 단열재를 물어봤습니다. 거기 2번 보시면 규산칼슘이라는 보온제가 있어요. 여기 이제 내수성이 큽니다. 그리고 내열성이 좋아요. 전기, 전련성. 이게 아니죠. 이건 이제 성면이 그래요. 자, 11번 단열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4번 보시면 다공질기의 단열재. 다공질기의 단열재가 뭐냐면, 뭐예요? 스티로폼.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로폼. 이제 유기질 다공질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미세하고 균일하면 좋죠. 단열성능이. 단열 성능이 좋다. 그 얘기는 열전도율이 낮다. 그 얘기죠. 4번이 잘못돼 있어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12번, 단열공법 종류 하자의 보수 방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번 보시면 중간 단열은 벽 중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비가 쌀 수가 없어요. 왜? 하루에 다 끝내고 싶어도 못 끝내. 단열공사 여기 다 끝내라. 그럼 끝내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줄어드는데, 요 중간 단열은 벽체가 못 올라가면 단열도 못 해요. 그러면 단열 공사 이렇게 해서 일했는데 하루 쉬어야 돼. 그냥 오후에 일 못하고 위에 올라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요거는 비싼 편입니다. 자, 5번 보시면 내측 단열은 실내에서 가까운 부분에 단열재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실내에서 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아주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질문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3번 합성 수지제 접착제예요. 접착제. 에폭시 수지는 내습성. 뭐또 실리콘 수지는 전기 전련성. 뭐 이런 이제 특징이 있죠. 페놀 수지는 산성. 그죠? 내산성. 2번이 잘못돼 있습니다. 자, 14번 옥상 방수에 대한 기술이다. 부적당한 것은 아스팔트 방수층이 수선 주기가 몇 년이었죠? 연화점이 높고 침입도가 크다. 이거는요, 누구나 다 알아요. 아스팔트 몇 년이요? 20년, 20년. 자, 20년에 뭐가 있었냐면, 20년에, 요거는 이산가족이잖아요. 아시콘, 유기자, 소계수배. 이렇게 됐죠? 15년. 그 다음에 문화봉이죠. 고도급 보배 승기 BM 이랬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방수가 여기 다 나와요. 아스팔트 방수 20년, 고분자 시트 방수 20년, 고분자 도막 방수는 15년. 사람이 하니까 좀 떨어져요. 제품이라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이 코는 콘크리트 방수가 아니고, 코는 콘크리트 포장이에요, 포장. 그거와 관련된 요겁니다. 이게 아스팔트 포장이에요. 포장은 콘크리트가 오래 가죠? 아스팔트 포장. 그러니까 15년, 20년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자, 지금 방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하실 방수 층보다 아스팔트 방수 층보다 큰거 쓰고 높은 거 쓰고 하죠. 근데 5번 보니까 낮은 걸 써라. 여기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이론만 물어보면 이건 안 틀려요. 근데 여기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뭐 장기수선 계획 수선 주기는 몇 년이다. 이것도 실무니까 딱 넣는 순간 퀘스천 마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던 것들이 여러모로 이제 사용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15번 방수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멤브레인 방수는 여러 피막을 만드는 거죠. 아스팔트 방수는 크고 높은 걸 씁니다. 고분자 시트 방수는 상온 시공이 가능해요. 왜냐면 제품이에요. 도막 방수는 여러분들이 직접 펴 발라야 되니까 균일 시공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4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방수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 예, 5번 보시면 도막 방수는 옥상층이 유리하다는데 아스팔트 방수층이 유리하죠. 옥상은. 예, 5번 잘못되어 있고. 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17번 옥상 방수 연하점이 높고 큰 거 쭉 쓰고요. 4번 보시면 보수한다 할 때 아스팔트 방수는 아스팔트로 보수를 해야죠. 시멘트 몰타르 이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18번이요. 시공상 하자에 의한 균열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래서 뭐 여기 대표적인 게 거푸집 변형이 왔다든지 이음 처리를 잘 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균열이 되죠. 근데 거기 치마 블리딩 이거는 이제 재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료상 하자로 봅니다. 자, 19번 표면 결로 현상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온도가 높을수록 심해지는 게 아니죠. 노점 온도 이하일 때가 심해지는 거예요. 자, 20번 타일 딱 이랬다 한번 나왔습니다. 타일은 용도보다 디자인 아니죠. 디자인보다는 용도. 그래서 요즘 많이 발전한 게 이제 미끄럼 방지 쪽의 타일, 또 강도를 높인 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됐어요. 자, 21번. 자, 여기부터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죠? 이거는 뭐 왜 그러냐 이게 아니죠. 그냥 외워야 되는 이야기라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보안 등은 50. 그죠? 차량 제어하는 이 과속 방지턱의 높이 너비 요거. 요거는 요 높이가 7.5에서 10cm 이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1m 이하예요. 아, 1m 이상이죠. 예. 요거는 이하. 예전에 이게 3년 전까지는 8cm였었어요. 자, 근데 조금 더 낮췄어요. 왜요? 요즘 차체가 많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 감안한 거예요. 7.5. 예,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아, 도로. 도로 아까 봤죠? 도로 어딨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건데, 1번에처럼 이렇게 만드는 건데, 5번 보시면, 만약에 이 도로가 이용하는 세대가 100세대 미만이고, 길이가 35m 미만이다. 그러면 4m 이상으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5번 보시면 50m 미만이다. 여기가 잘못됐네요. 그죠? 자, 24번 수해 방지를 위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옹벽의 기초보다 기초가 낮은 건축물은 5m 띄우죠. 그런데 3층 이하인 건축물은 3m만 띄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됐습니다. 3층 이하의 건축물 1m가 아니고 3m.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매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나올 때 뭐 지금도 보시면 단서에 단서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구석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실제 나오면 자 2번 2m 이상 옹벽 높이만큼 띄워라. 또 3번 보시면 지하 부분 뭐 이런 건 띄우지 않아도 되지요. 예. 자 25번 조경 관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 잔디 심기 1년이죠. 조금 미칠 수도 있잖요. 이렇게 했어요. 예,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고사목은 10cm 이내에서 바짝 절단한 후에, 예, 시기에 관계없이 일체 보식하는 건 아니죠. 뭐, 시기에 관계없이 하는 게 아니고, 예. 일단 그리고 다른 수종 쓰시면, 소장님 그만두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던 나무 어디 갔지요?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 임의대로, 왜 그런 경우 있어요? 입주자분 오셔가지고, 아, 저 나무는 키만 멀때같이 커가지고, 뭐, 유실수로 바꿔주세요. 아, 그러면, 저거 이제 교체할 때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그 나무를 유독 사랑한 주민이 와서 그 나무 어디 갔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걸로 해야 돼요. 다른 수종을 하시면 안 돼요. 동종 수종. 예, 잠복소 뭔지 알죠? 수관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병충해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수관에. 보셨나요? 잠복소. 이거 이렇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무 있으면 요 수간에다가 이렇게 짚을 매놓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파리가 똑 떨어질 때 이렇게 내려옵니다.
벌레가 내려오다가 이거 따뜻하니까 집산에서 따뜻하죠? 어 이거 땅속인가? 그리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알죠? 얘네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땅이 아니고 집이잖아요. 땅속 가려고 보니까 이미 온도가 너무 차진 거죠. 얼어 죽죠. 내려가면 못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있다가 이제 잎이 나면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얘를 태워버리죠. 병충해 방지하는 거예요. 자, 4번. 조경은 잔디만 1년, 나머지는 2년이다. 그 얘기죠? 잔디 깎기는 자주 해주는 게 좋아요. 예. 자, 26번입니다. 안내피지원 몇 세대요? 300세대.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거 그냥 열람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입자 대표 요청이 있다고 그래서 막 공개하시면 안 돼요. 예,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게 되면 그 정부 주체, 그 노출된 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공개해도 돼요? 이렇게. 그 사람이 예, 그러면 공개해도 되고, 안 돼요? 그러면 안 합니다. 하시면 안 돼. 자, 28번이요. 폐쇄로 텔레비전 기준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화수는 얼마 이상이요? 41만. 예, 29번. 이거 면적 계산할 수 있겠죠? 꼭 하셔야 돼요. 자, 30번. 대피 공간. 요거는 건축법 이야기입니다. 건축법.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조금 다른데, 건축법은 요렇게 층이 있잖아요. 건축법상 공동주택 있죠? 주택법상 공동주택 있죠? 예? 건축법상 공동주택이 뭐예요? 예? 건축법상 공동주택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공동주택이? 아연닭이가 있죠. 뭐, 아주 큰 나라 한 거잖아요, 아연닭이. 단독주택은 단다다공, 공동주택은 아연닭이 아닙니까? 그게 건축법상 공동주택이에요. 그 중에 주택법상 아연다만 공동주택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럼 아연닭이.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아연다예요. 그런데, 요것 중에서 주택법은 30세대 이상 되는 것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세대다, 근데 20세대다, 뭐, 예를 들면, 뭐, 15세대다, 그럼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도 공동주택, 이것도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럼 대피공간, 화재시 대피공간이 규정이 달라서 그래요. 달라서.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1층 밖으로 나가. 규정이 없어요. 2층 뛰어내려. 죽진 않아. 3층 조심해서 뛰어내려. 규정이 없어요. 4층 야 이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피 공간을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합니다. 4층부터 4층. 각자가 만들 땐 2제곱미터씩. 같이 만들면 뭐 절약이 되겠죠. 3제곱미터.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요 질문이. 그런데 주택법은 조금 달라요. 1층 화단으로 나가. 2층 죽진 않아. 근데 이게 공동주택이 좀 규모가 있으니까 층고가 높아요. 3층 아, 위험해요. 3층. 그죠? 그래서 3층부터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3층부터는 옆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주택법 이야기고요. 이건 건축법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건축법 이야기라서 3제곱미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를 다뤄봅니다. 예상 문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1번 문제 결로 발생 원인. 노점문도 이해하죠? 1번, 그죠? 2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이 결로등의 습기를 함수를 하게 되면 단열 성능이 떨어지죠. 그럼 저항값이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구수다운 좋은 거 있어도 진눕개비 오는 날 입고 가서 젖으면 이게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죠? 함수되면 단열 성능이 떨어집니다. 1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3번 보시면 건물 보수를 필요로 하는 현상 거리가 먼 것은 단열이죠. 단열. 이건 조치니까. 이건 회복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밑에 5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뭐 이건 누가 봐도 답을 쉽게 아실 수 있죠.
아, 파손되면 보수해야지요. 그죠? 예. 자, 4번 결론에 대한 이야기, 옳지 않은 거. 결론은 이제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표면 이야기인지 내부 이야기인지 항상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내부 결론은 요 구조체 내부가 어떨 때 발생하는 거예요? 노점 온도보다 낮을 때. 1번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그 뭐 외단열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5번 백화현상. 백화현상은 극겨울에 발생하죠? 습도가 높을 때. 예. 2번 습도가 낮을 때, 이게 잘못되어 있고요. 자, 6번은 이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게 답이 없어요. 6번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6번이 정답이 없어요. 6번에 4번이 아니고 정답이 없습니다. 4번 보시면 시멘트 액체 방수 보온 울음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아스팔트 방수가 필요하죠, 보온 울음은. 아스팔트 방수가 보온 울음이 필요하죠. 시멘트 액체 방수는 그 자체가 시멘트인데 거길 뭘 또 시멘트를 또 위에다 해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요, 6번이. 예. 자, 1번. 변동 우려가 있다. V자, U자 파내는 거. 이거 뭐예요? 충진, 충전 공법이죠. 잘못되어 있고. 2번 보시면 표면에서 발생하는 건 표면 결로죠. 잘못되어 있죠? 내부 결로 그랬으니까. 자, 3번. 백화현상은 그늘진 면에서 습도가 높을 때 발생하죠. 그거 잘못되어 있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보온 울음이 필요 없지요. 예. 아스팔트 방수는 보온 울음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그럼 시멘트, 여기 있는 시멘트 액체 방수는 필요 없죠. 두 개 비교가 되니까.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이제 우리가 보온 울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스팔트 방수층에서 그 아스팔트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뭐예요? 시멘트에다가 시멘트 풀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섞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미장은 하죠. 미장은 하죠. 예. 미장은 하는데 개념상 우리가 보온 울음은 아스팔트 방수층에서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시멘트 액체 방수에서는 마지막 미장을 하는 거지,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르는 건 아니죠. 근데, 예,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온 울음 필요한 건 아스팔트 방수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4번 지문을, 뭐 거의 이제 아까 어느 분이 이제 말씀의 차이다 이렇게 했는데, 시멘트 액체 방수의 경우에도 보온 울음을 한다. 그건 보온 울음을, 예, 필요로 한다. 뭐, 거의 비슷한가요? 예. 그게 좀, 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예, 어쨌든 이제 정확히 구분을 해두면, 일단 보호 누름을 하는 거는 아스팔트 방수예요. 그리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그 자체를 가져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미장을 합니다. 그건 이제 보호 누른다라는 표현보다는 보층이 있죠. 이제 애매해요. 이제 어쨌든, 예. 그리고 5번 도장공사 시에 칠한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 색을 바꾸지 않죠. 그냥 그라데이션만 하죠. 색 자체는 안 바꾸죠. 연하냐 진하냐 이것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 2, 3, 4번 완전히 틀렸고 4번의 보호 누름 보호층 뭐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내지는 않아요. 실제 문제는 예, 그러나 이제 정확히 알고 갑니다. 자, 7번입니다. 방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예, 4번 도막 방수는 균일 시공이 우수하다. 시트가 우수하죠. 제품이니까 이건 이제 우수하지 않아요. 예, 4번. 자, 단열재에 대한 성능. 이건 아까 보셨던 거하고 똑같네요. 그죠? 다공질계 단열재는 열전도율이 미세하고 균일하면 좋다는 얘기니까, 아, 열전도율이 낮다는 얘기죠? 그죠? 자, 9번입니다. 단열공법 종료하자 보수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요것도 아까하고 비슷한 문제네요. 그죠? 4번, 중간 단열, 비싼 편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10번입니다. 보안등은 몇 메다 간격으로 해요? 50m. 도로가 크면 양측에다 해요? 15m 이상인 경우는 양측에 합니다. 자, 11번이요. 기준척도. 기준척도 중심선이 원칙이에요? 안목치수가 원칙이에요?
안목치수가 원칙이죠? 그럼 1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단위는 다 몇 센치라고요? 가로, 세로, 높이 전부 5cm예요. 예. 자, 2번입니다. 계단 설치 기준이다. 잘못되어 있는 것 보시면 계단은 건축물 또는 옥에 설치하는 계단은 유효폭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옥의 계단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유효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은 120cm 이상, 건축물의 옥의 계단은 90cm 이상이에요. 그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높이 2m를 넘는다 하게 되면 계단참을 설치를 해요. 계단참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갈까요?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가 출입을 하죠. 그죠? 출입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이렇게 쉬고, 다시 또 일로 올라가죠? 아이고, 이렇게 그림이, 예. 아이고, 내려가네. 예. 예. 또 쉬고, 또 이쪽으로 올라가죠. 또 쉬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요. 예. 자, 그런데, 기준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 계단 참은 처음에는 2.5m 이상이고요. 요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건 2m 이상입니다. 1층만 2.5m예요. 왜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왜? 처음에 바깥에서 걸어왔으니까 힘이 좀 남아돌죠? 조금 더 올라가서 쉴 수 있겠죠? 그 다음부터 아이고 힘들어. 2m만 가면 쉬어야죠? 네. 1층이 높아졌어요. 어떤 시점부터 공동주택이 웅장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1층을 높게 하기 위해서 요 규정을 만든 겁니다. 요 규정? 예. 1층만 2.5m예요. 자, 그래서 그 2번 보시면 2m를 넘는 계단마다 유폭폭 이상으로 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는데 1층에 하나여 2.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요 규정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층마다 계급을 두진 않아요. 규정에는 최상층만 두도록 하고 있어요. 계급은. 네, 준불연재료, 불연재료를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번입니다. 예, 규정상 옳지 않은 것. 50세대 이상이다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 와, 이거 했었죠? 초과되는 세대마다 얼마요? 500제곱센치죠? 0.05. 0.1 아니죠? 이거 관리실 면적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300세대 그러면 안내표 지판. 자, 4번 보시면 세대당 2톤. 예, 이건 이제 여러분들 급수관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5번에 전기는 전기설비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다 시험 문제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얼마만큼이 필요하냐 이야기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예, 복도 설치 기준 중복도는 몇 메타 이나마다 계급을 두라고요? 40m죠? 보안등은 50m, 중복도는 40m.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예, 반자마감 해야 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써야 돼요, 항상. 예. 자, 15번입니다. 발코니에 대한 설명이다. 자, 볼까요? 1번,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 2개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다 하게 되면 세대별로 대피 공간 하나 이상을 설치해야 되고, 3번 보시면 지금 이게 건축법령상 이야기니까 이쪽 얘기예요. 이쪽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주택법 이야기가 아니라 이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상이 4층 이상이에요. 그죠? 자, 3번 보시면 인접세대 공동으로 설치하면 얼마예요? 3. 따로따로 설치하면 2. 그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아무튼 다 4층 이상입니다. 건축법은. 자, 16번입니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 요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이 뭐죠? 뽁뽁이 주택이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뽁뽁이는 누구나 붙일 수 있죠? 그래서 몇 세대 이상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으로 해요? 누구나. 누구나는 사업계획 승인대상. 그죠? 30세대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0세대 이상 1번 아닙니다. 500세대 이상은 뭐예요? 건강 친화형. 결로 방지,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 그죠? 주민운동 시설, 요게 500세대와 관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은 요 딱 세대밖에 물어볼 수가 없어요. 나머지 지문 가지고 뭐 어떻게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냥 뽁뽁이 주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자, 17번 경계벽. 요거 12, 15, 20이죠? 구조체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런데 5번을 잘 보시면. 자, 이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니까 주택법 규정이죠? 그죠? 그러면 주택법 규정이니까 요 3층 이하, 요 얘기가 나와요. 3층 이상. 주택법이니까. 그죠? 근데 그 5번을 잘 보시면 4층 이상, 이거 잘못됐죠. 3층.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보시면 17번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러는지 건축법령에 의한 이거 물어보는지 따라서 대피 공간은 4층이냐 3층이냐 이게 차이가 있다. 아, 좀 같이 만들죠. 그죠? 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18번입니다. 비탈면 수해 방지 조치. 자, 2번 보시면 높이가 3m를 넘으면 3m 이내마다 비탈면적이 얼마 이상의 단을 두라고요? 요거. 이게 그림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거. 네, 5분의 1 이상의 단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 번에 막 하니까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 저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숫자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어느 순간에. 지금은 숫자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니까, 어우, 막 이럴 수 있는데 숫자보다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산 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 임금 산정하는데 출근한 것으로 본다. 혹은, 뭐, 그 기간은, 뭐, 연차 유급 휴가 규정하는데 출근한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은 평균 임금 계산할 때 배제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 게 사실은 나중에 시험장에 가시면 그게 어렵습니다. 이런 숫자는요, 나중에 보십시오. 틀린 거 금방 알아내요. 이런 건. 지금은 이제 한꺼번에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복리시설이 아닌 게 뭐냐? 공중화장실이 특정인만 가나요?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건 맞죠. 예, 근데 특정인이 가진 않아요. 부대시설입니다. 자, 2번이요. 자, 복리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이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하죠? 그죠? 100세대, 1000세대 미만은 세대당 2.5. 1000세대 이상은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얼마예요? 2.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1번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는 최소 150세대 이상이면 설치해야 되죠? 어? 150. 예. 자, 그 다음에 복리시설 설치 기준이다. 2000세대는 유치원. 150세대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500세대는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뭐 이런 거죠? 예, 5번 보시면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부터 나타나야 되죠?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23번이 바닥구조에 관한 설명이다. 요거 이제 올해 새로 생긴 거 요거죠, 요거. 바닥은 두께가 얼마요? 210mm 이상. 라멘 구조, 요거는 좀 완화가 돼요. 150mm까지 완화가 됩니다. 예. 층간소음은 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은 50dB이죠. 예. 순서대로 넣으면 돼요. 자, 24번. 결로방지, 그럼 몇 세대요? 500세대. 그래서 500세대가 자주 나오잖아요. 요 다섯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결로방지, 어린이 보호안전구역, 작은 도서관, 주민운동시설. 그죠? 그 다음에, 건강 친화형 주택, 이렇게. 자, 25번, 출입문이요. 출입문, 추로 시험하죠? 야, 이거 안전하다 할 때, 45kg의 추를 75cm 높이에서 떨어뜨리죠? 이거 숫자 바뀌시면 안 돼요. 야, 여러분, 45kg를 들 수 있어요? 45kg 들 수 있어요? 남자분 들죠? 여성분 들 수 있어요? 자기 몸무게만 한데 들을 수 있어요? 아무튼 열심히 하면 들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하물며 75kg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죠? 75kg는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kg라고요?
45, 75는 높입니다. 자, 그 다음 26번 보시면 주택 성능 등급 표시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집어넣죠? 예, 몇 세대 이상 한다고요? 1000세대.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1000세대. 예, 4번에 보시면 이런 커뮤니티 시설 이런 건 생활 환경 등급이라고 합니다. 자, 27번은 뭐 요거 하나로 우리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 등급을 받으면 5년 갑니다. 5년. 5년 가요. 그리고 3년마다 연장할 수 있어요. 3년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뭐 이건 5년, 3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건축물 시설물 관리가 이제 끝이 났어요. 자, 기능 떨어진 부분을 회복시켰습니까? 원위치 시켰어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요게 이제 테마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요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핵심되는 건축 설비 관리죠. 여기 15개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릅두고 이것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여긴 웬만큼만 하면 똑같아요. 죽으라고 하나, 뭐 어느 정도 하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 다음 시간에는 건축 설비 관리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